안녕하세요. 링고스타 유상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스태틱 테이블 뷰로 만들어 봤었던 미팅 룸스라는 테이블 뷰를 다이나믹 타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네. 테이블 뷰의 모델 뷰 컨트롤러. 우린 여기에서 모델 데이터에 미팅 룸스라고 하는 걸 저렇게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저걸 테이블 뷰의 섹션을 구분해서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드에서 싱글 뷰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미팅룸스라고 하고요. 자, 우리의 새로운 미팅룸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메인점 스토리보드를 보시면 이렇게 뷰 컨트롤러가 하나 있는 게 보입니다. 저뷰 컨트롤러는 지우시고요.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하나 드래그 앤 드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 앞에 화살표 없는 거 보이시죠? 이니셜 뷰 컨트롤러로 만들어줘야 이 테이블 뷰가 애플리케이션 시작할 때첫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넣은 저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아이덴티티를 보시면요.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입니다. 저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SDK에서 제공하는 기본 테이블 뷰 관리자고요. 우리는 저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서브클래스한 우리의 테이블 뷰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의 New File에서 코카터치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UI 뷰 컨트롤러가 아니라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서브클래스인 미팅룸 리스트 뷰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Next. 우리 엑스코드 프로젝트 안에 저장하면 됩니다. 자, 먼저 테이블 뷰에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할 우리의 데이터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변수로 미팅룸스는 문자열과 인트로 이뤄진 딕셔너리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회사에 있는 모든 회의실 이름과 그 정원을 저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두고요. 이제 저 값을 읽어서 테이블 뷰에 뿌릴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테이블 뷰에 데이터 소스 프로토콜 메소드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일단 섹션의 개수는 하나의 섹션을 제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로우의 개수, 그 섹션에서 준비할 로우의 개수는 미팅 룸스의 엘리멘트 개수만큼 로우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 테이블 뷰의 셀프로 at index path. 이 메소드 내부에서 셀을 꾸며주면 되는 거죠. 먼저 각각의 셀에는 하나의 미팅룸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미팅룸 정보를 읽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미팅룸의 이름을 array, 미팅룸스의 키들만 읽어와서 그걸 array로 일단 받아옵니다. 이렇게 array로 받아오고 나면 let의 room name, 우리가 지금 표시할 룸 이름은 room names array에서 매개 변수로 넘어온 index path의 row 번째에 있는 이름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셀의 text label 텍스트에다가는 룸네임, 네, 위에서 우리 받아온 룸네임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저렇게 false unwrapping을 하라고 하죠. 셀 안에 텍스트 레이블이 옵셔널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팅룸스에서 룸네임이라고 하는 키를 이용해서 정수 값을 얻어내면 그것도 옵셔널이거든요. 그래서 int 타입의 capacity는 미팅룸스 에서 룸네임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그 값을 얻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온 값은 셀에 디테일 텍스트 레이블을 우리가 쓸 거거든요. 저 디테일 텍스트 레이블의 텍스트로 여기에 캐패시티를 넣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셀의 디테일 텍스트 레이블은 옵셔널이기 때문에 저렇게 false unwrapping을 하라고 하죠. 우리 메인점 스토리보드로 다시 돌아가시면 여기에 저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아이덴티티 탭에서 클래스로 미팅룸 리스트 뷰 컨트롤러를 넣어주시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이 셀에 이름을 줘야 돼요. 이 셀에 어떤 아이덴티파이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셀을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뷰 셀을 선택하시고, 애트리뷰트에서, 저 셀은 우리가 마이셀이라는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저 셀의 이름을 myCell이라고 줬으니 우리 테이블 뷰에 셀을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셀을 만들어서 리턴하는 저
함수에서도 내가 찾는 셀은 myCell이라는 셀이다. 이두 개가 매칭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테이블 뷰가 표시될 겁니다. 안 그러면 에러가 날 거예요. 네, 또 하나의 설정이 더 남았습니다. 우린 지금 현재 디테일 텍스트 레이블을 사용했는데요. 지금 저 디테일 텍스트 레이블을 사용하려면 스타일이 이렇게 디테일, 라이트 디테일이나 레프트 디테일 또는 서브타이틀이어야 합니다. 우린 지금 라이트 디테일 오른쪽 끝에 그 방의 정원이 표시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디테일로 선택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미팅룸들이 표시되었는데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순서가 마구 섞입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해결해 보도록 하죠.